네, 오늘은 재테크는 50부터의 저자 지철환 사모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모르신 분들 자기소개 한번 할까요? 네, 저는 트러스턴 자산운용에 다니고 있고요. 연금포럼이라고 하는 부서에 상무로 있는 지철환이라고 합니다. 네. 아, 그럼 연금이라는 이 부분을 맡아가지고 일을 하신 지는 얼마나 되신 거예요? 한 10년 정도 된것 10년. 같습니다. 아, 그 10년 동안 연금 관련 업무를 하시면서 뭔가 느끼시는 게 있다면? 연금이라고 하는 게 네. 주제가 워낙 뭐라 그러나 식상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네. 그런데 제가 이 일을 하면서 느끼는 게 물론 어렵지 않고요. 네. 그다음에 뭐 아주 뭐 기발하지도 않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것을 계속 뭐라 그러나요? 이 머릿속에 심어두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요. 네. 그래서 훈련이라고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어렵진 않지만 네. 이게 체화되어야 된다. 네. 그러면 훈련이 필요하다. 이런 것이 그제 느낌입니다. 아, 그 이제 연금 하면 이제 국민연금을 가장 먼저 떠올리시잖아요. 사실 이제 국민연금이 고갈된다 이런 이슈가 있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어떻게 보시고 만약에 정말 지금 심각한 상황인 거잖아요. 어떻게 좀 개인들이 좀 대응을 하면 좋을까요? 지금 질문하신 게 네. 굉장히 방대한 질문이라서 제 얘기가 좀 길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같이 이제 50대에 들어선 사람, 그다음에 이건복 대표님 같이 좀그 아직 젊으신 분이 생각이 다 다르고요. 그다음에 좀 돈이 많으신 분과 또는 굉장히 좀 서민들과 또 생각이 또 다르고 이게 굉장히 좀 복잡한 문제고요. 그러니까 세대 간의 문제도 있고 빈부의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이런 자유롭게 그냥 알아서 하자 이런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로 강제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게 국민연금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저처럼 좀 연세드신 분들은 좀 어떻게 보면 조금 그 혜택을 좀 누리는 그런 계층에 속하는 거고. 근데 젊은 분들이 생각하실 때는 그뭐 요즘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90년생부터는 그 90년생이 65세가 되는 고해 국민연금이 고갈될 걸로 보고 있거든요. 전혀 이제 재원이 남아있지 않은 그런 상태가 될 거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이제 그때가 되면 이제 그 부가식이라고 해서 그 아랫세대한테 받아서 윗세대한테 지급하는 이런 형태를 될것 같은데요. 그래서 개혁이 일단 힘듭니다. 이해관계가 서로 얽혀 있고 서로 양보하지 않으려고 하거든요. 왜냐면 자기 목숨줄이 걸려있는 문제라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분명한 것은요, 앞으로 더 조건이, 우리 받는 입장에서 조건이 좋아질 리는 없다는 겁니다. 그것은 결국은 점점 이제 그안 좋아진다는 얘기인데, 조건이 안 좋아지니까 더 많이 내고, 더 늦게 받고, 더 적게 받고, 이런 식으로 이제 조금씩 바뀌어 갈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하면은 국민연금을 지금 현재의 모습만 보고, 그걸 기대해서는 안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현재로서는 국민연금이 어떤 그 사적연금보다 우수하거든요. 내는 것에 비해서 받는 게 훨씬 많은 굉장히 이득이 큰 연금입니다. 이걸 잘 모르신 분들이 많은데 우리들 공무원연금 굉장히 부러워하잖아요. 근데 공무원연금만큼은 아니지만 공무원연금은 워낙 터무니없이 좋기 때문에. 근데 그두 번째 좋은 연금이 뭐냐 이러면 국민연금이라고 할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만 앞으로는 그것이 점점 현실화될 것이다. 현실화된다는 것은 점점 안 좋아진다는 이제 부드러운 표현인데, 그렇게 되면 이제는 요것만 가지고는 뭐 용돈연금이다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근데 국민연금은 원래 내는 게 많지 않기 때문에 많이 내봤자 뭐한 4, 50만 원 돈 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는 게 적기 때문에 받는 것도 그 충분할 수 없습니다. 노후생활비로 충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걸 준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이 연금 관련 일을 하면서 제가 느끼는 것이, 이거 뻔한 얘기거든요. 내는 게 적으면 나중에 받는 것도 적고, 그쵸. 국민연금이 점점 안 좋아진다는 거는 뭐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걸 다 알고 있지만 그렇다고 하면 다른 걸 준비해야 되는데, 그 이제 뭐 2층 연금, 3층 연금으로 불리는 퇴직연금이라든지 개인연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인데, 아는 거를 어떻게 실천하게 만들 것인가, 이게 지금 핵심인 것 같아요. 그럼 지금 상무님께서 하시는 일은 이 사적연금에 대한 것들을 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저는 공적인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트러스턴 자산운용이라고 하는 운용사죠. 운용사에 다니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투자에 전문적인 지식과 그다음에 그런 일을 하는 회사고. 그래서 저희는 그 사적연금, 특히 이제 퇴직연금 관련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개인연금하고도 관련돼 있고요. 왜냐하면 퇴직연금과 그 개인연금에서 네. 요즘 보통 그 은행 이자보다는 그 투자를 해서 수익률을 조금 더 높이려고 네. 어떻게든 그렇게 되는 해야 되는 시대가 됐거든요. 네. 그래서 퇴직연금 2층, 그다음에 3층 그 개인연금 요에 관련된 일을 하고 있다고 봐야죠. 그럼 이제 아까 이제 국민연금이 앞으로 점점 이제 뭐 수익성이라든지 이런 게 안 좋아질 것이다. 왜냐하면은 지금은 굉장히 비이상적으로 어떻게 보면 조금 과도하게 혜택을 많이 주는 국가의 제도였던 거잖아요. 그럼 이게 그럼 의미하는 바가 앞으로 사적연금의 중요성이 더 높아질 것이다라고 이해하면 되나요? 그럴 수밖에 없죠. 국민연금이라고 하는 게 뭐 여러 가지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네. 이런 성격도 있어요. 좀 많이 내시는 분을 것을 갖다가 네. 좀 적게 내시는 분 있잖아요. 이분들한테 이렇게 얹어서 줍니다. 그런데 이게 예전에는 이제 우리나라 사회가 자본주의 사회라고 했지만 어느 정도 그런 걸 이제 그 관용, 네. 용인하는 그런 그 분위기가 있었어요. 근데 점점 요즘 어떻습니까? 네. 이제는 뭐 알아서 각자 알아서 하죠. 그쵸. 국민연금 자체도 사실은 그 기성세대와 네. 그다음에 그 새로운 젊은 세대 간의 알력 다툼이거든요. 네. 왜 더 많이 가져가십니까? 네. 이런 게 이제 다 이제 알아서 각자 도생하자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제는 각자 도생이 뭐겠어요? 이런 그 정부에서 이렇게 분배하고 이런 기능을 아예 없애고 그냥 각자 알아서 하자. 네. 그 국민연금 안 내겠다는 분들의 그런 그 생각도 그런 것들이잖아요. 그쵸. 네. 그냥 내가 알아서 네. 내가 알아서 준비하겠다. 왜 강제로 걷어가느냐. 네. 그래서 저는 점점 공적연금의 어떤 포션, 이 비율이 줄어들고, 그다음에 이제 각자 알아서 하자. 뭐 준비하기 네. 싫은 사람은 뭐 나중에 뭐 어떻게 되든 자기가 알아서 한다지 않느냐. 네. 뭐 이런 쪽으로 갈 거기 때문에 그런 방향이 네. 그건 뭐 확실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제가 상무님께 이제 앞으로 우리 노후의 대비를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책에서 재테크는 50부터라고 하셨어요. 요즘 사실 뭐 주식과 부동산의 바람이 불면서 2030들이 하루라도 빨리 주식 공부하고 주식 투자 해야 된다 이런 인식이 많이 생겼거든요. 근데 왜 재테크는 왜 50부터 시작인 걸까요? 뭐 사실은 네. 노후 준비라고 하는 거는 네. 일찍 시작하면 일찍 시작할수록 좋죠. 그거는 뭐 분명한 사실입니다. 네. 그런데 뭐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와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저 사람 뭐 얼마나 잘하고 있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실 텐데 네. 맞습니다. 저도 애들 키우고 그다음에 뭐 생활하고 네. 그다음에 또 안 놀러 다니면 집안에서 또 안 좋아하니까 네. 놀러도 다녀야 되고 네. 이런 거 사실 뭐 그 책에 쓴 대로 이렇게 아주 냉정하게 뭐 구분하기는 어려운 것들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애들 키우고 좀 이제 정신 차리고 보니까 50대 이런 분들이 아마 대부분이실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50대에 들어서는데 이제 포기해야 된다. 그건 아니에요. 왜냐면 지금 뭐 100세 시대 얘기하잖아요. 네네. 뭐 저희 부친을 봐도 그렇고요. 실제로 앞으로는 90세 넘기는 건 거의 당연하고 네. 조금 건강하시면 100세 넘기시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아마 주변에서 보시면은 상가 가시고 그러시면은 네. 80대에 돌아가시는 건 정말 그 찾기 힘드실 거예요. 네. 그래서 50대 포기하기에는요 너무 많이 남았어요. 네. 그리고 사실 아주 늦지도 않았어요. 네. 그래서 제가 50대라고 해서 물론 더 일찍 시작하면 좋았지만 희망을 잃지 말자. 그래서 이제 50대라는 제목의 그런 그 용어를 넣었습니다. 네. 그럼 이제 50부터 해도 늦지 않았다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아, 그렇죠. 그 이제 제가 조금 이제 다른 뭐 재테크 책이라든지 노후 대비 책에서 잘 보지 못했던 단어가 인출 전략이었어요. 이 인출 전략이라는 건 뭐고 이런 전략이 왜 필요한 거죠? 네. 왜냐면 네. 재테크는 50부터라고 제가 50이라는 그 숫자를 넣었는데 네. 근데 50부터는 늦진 않았지만 네. 그렇다고 해서 아주 젊었을 때 네. 그때 했던 그런 그 과감한 투자 이런 걸 하기는 조금 네. 쉽진 않아요. 네. 하라고 해도 아마 못하실 거고요. 그리고 그렇게 권하기도 조금 힘들어요. 그거는 뭐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아직 젊으셔가지고 못 느끼실 네. 수 있는데 그냥 되면 네. 좀 그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젊을 때랑 다른 전략을 써야 되는 게 뭐냐면 네. 이제는 뭐 이걸 갖다가 내 이제 자산이 어느 정도 쌓여 있는 시기기도 할 테고 그다음에 이걸 가지고 어떻게 더 두 배 세 배 늘리는 이런 전략보다는 이제 이 규모에서는 아주 커지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좀 가져야 돼요. 네. 이게 좀 이제 안정적인 전략을 써야 되고 네. 대신 내가 가진 규모를 가지고 규모 있게 산다는 얘기 뭐 있잖아요. 그래서 많이 모았으면 많이 모은 대로 아니면 적게 모았으면 좀 부족하지만 그럼 조금씩 쓰면 되잖아요.
이런 게 이제 인출 전략인데요. 그래서 이 인출 전략이 그런 이제 규모 있게 산다는 측면에서도 중요하고, 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인출 전략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네. 좀 많이 달라질 수 있어요. 이걸 갖다 잘 모르시는데, 그 특히 그 국민연금과 같은 종신형연금과 이게 그 결합이 되면은 이게 인출을 어떤 자금에서 먼저 꺼냈을 것인가, 뭐 연금을 뭐 일찍 받는 게 좋습니까, 늦게 받는 게 좋습니까, 뭐 이런 논쟁도 많이 있는데 네. 그런 이제 그 순서, 어떤 쪽에서 먼저 인출할 것이냐, 이런 순서에 있어서도 네. 내가 한 달에 100만 원을 쓸 수 있을 것이냐, 한 달에 150만 원을 쓸 수 있을 것이냐, 상당히 그게 그 폭이 작자, 그 네. 차이가 작지 않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제가 인출 전략이다. 그래서 지금 처음 들어보셨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첫 그 챕터에 네. 인출 전략을 먼저 딱 과감하게 먼저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50 이후로는 내가 뭐 생산 활동 능력이랄까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소득의 감소랑 좀 이어지니까 이제 돈을 뭔가 적립하는 것보다는 돈을 어떻게 꺼냈을지가 훨씬 더 중요해진다. 예, 뭐 이런 말씀이시죠? 아직 한국 사회에서는 50대 들어서면서 그 임금이 더 상승할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이나 일본 같은 그 뭐라 아시아권 국가들은 네. 아직도 네. 연공 사회 이런 게 있어서 네. 퇴직하기 직전이 제일 쓰임이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50대 들어서면은 뭐 소득이 더 줄어들진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50대 이제 정신 차리고 제가 아직 늦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게 오, 네. 네, 애들은 이제 조금 이제 교육비가 줄어들 시기고 소득은 점점 그래도 높아지니까. 높아지고 있고 네. 그래서 제가 늦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건데요. 그래서 뭐 그 소득이 줄어들 것 같지는 않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점점 더 크게 불릴 거라기보다는 이제는 어떻게 어느 정도 규모가 결정된 네. 내 자산을 가지고 네. 어떻게 쪼갰을 것인가 그걸 생각해야 되는 거죠. 아니 그러면 내가 이제 가진 자산을 바탕으로 이 돈을 어떻게 내가 얼마만큼씩 꺼냈을 것인가, 이게 인출 전략 같은데 어떻게 짜야 되는 거예요? 뭐 이게 사실 그냥 제가 듣기로는 그냥 뭐 최대한 조금 쓰면 되는 거 아니야? 이 생각이 들긴 하는데 이거 전략이랄 게 있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인출 전략은요. 어떤 뭐 예측이나 네. 그다음에 어떻게 과감한 도전 정신 이런 거보다는요. 좀 계산이 필요해요. 계산처럼이 필요해요. 네, 그래서 그 제가 쓴 그 재테크는 50부터라고 하는 그 책에 보면 이제 네. 그 얘기들을 물론 이제 이게 너무 변수를 많이 넣다 보면 이게 너무 복잡해지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모델링, 단순한 모델을 쓰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최대한 설득을 하기 위해서 단순한 모델을 쓰면서 이제 인출 전략을 이렇게 썼는데요. 네. 그 벤젠 룰이라고 하는 네. 이런 법칙이 있어요. 벤젠 룰. 예, 벤젠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 미국의 캘리포니아에 살던 이제 재무 설계사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이분이 그렇게 아주 유명한 분은 아니지만 이 벤젠 룰이라는 그 공식에다가 자기 이름을 남겼어요. 네. 이게 어떤 그 인출 전략이냐면요, 아주 뭐 그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네. 제가 좀 그 책에 나온 내용을 조금 설명을 드리면요. 네. 목돈을 내가 3억 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것을 이제 가지고 어떻게 나눴을 것인가. 그렇다고 하면 이제 내가 언제까지 살 것인가. 뭐 이런 이제 변수들이 잠깐 들어가거든요. 그쵸. 근데 그 알 수 없죠. 알 수 없죠. 예. 그래서 이제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네. 평균 수명은 알 수 있지만. 그쵸. 그리고 또 하나 알 수 없는 게 이 3억 원이라는 돈을 쪼개서 꺼냈을 때 남은 잔고에서는 계속 이자율이랄까 수익률이랄까 이런 것 때문에 계속 불어나고 있을 거거든요. 그렇죠. 이것도 변수죠. 네. 또 하나의 변수가 있는데요. 이게 제일 놓치기 쉬우신 건데 그 국민연금과 관련해서 그걸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국민연금은 매년 물가상승만큼 인상해서 주는 그런 굉장히 특이한 연금입니다. 네. 근데 대부분의 사적인 보면 이런 기능이 없거든요. 네. 마찬가지로 3억 원을 내가 한 달에 100만 원씩 꺼냈었는데 이게 첫 달에는 100만 원이 뭐 부족하지 않은 돈일지 모르지만 네. 10년 후에 액면 그대로 100만 원이라고 하면 네. 이게 뭐 10년 전 100만 원 그쵸, 다르죠. 다르잖아요. 예. 이게 물가상승률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쵸. 근데 이거 계산을 잘 못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물가상승률을 계산에 변수로 넣어야 되는데 이것도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올해 작년보다 얼마 물가상승률이 얼마인지는 알지만 네. 10년 후에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쵸.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세 개의 변수가 벌써 들어가는 거예요. 언제까지 살 것인가. 네. 그다음에 수익률이 어떻게 될 것인가. 네. 물가 상승이 어떨 것인가. 그래서 이 벤젠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세 가지 변수를 가지고 어떤 그 계산을 한 건데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3억을 지금 가지고 있다. 네. 그런데 여기서 예를 들어서 내가 한 달에
이 돈의 3%, 1년으로 따지면 3%인데 한 달로 따지면 한 75만 원 정도 되거든요. 네. 3억의 3%가. 한 달에 75만 원씩 꺼냈었는데 75만 원을 계속 꺼낼 쓰다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물가상승률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가치가 줄어드니까 네. 물가상승률 만큼 계속 조금씩 조금씩 더 꺼내 쓰는 겁니다. 인출률을 늘린, 인출률은 그대로지만 인출률을 처음에는 75만 원이지만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다음에는 예를 들어서 뭐 80만 원, 네. 그 다음에는 뭐 85만 원 이렇게 약간씩 늘리는 거죠. 이 물가상승률을 제가 연간 1%라고 가정했습니다. 네. 이것은 가정하기 나름입니다. 네. 그다음에 그 나머지 75만 원을 꺼냈으면 나머지 잔고에서 수익률이 네. 예를 들어서 1%다. 네. 그러니까 물가상승률과 수익률이 같다고 보는 겁니다. 이랬을 경우에 3억 원을 한 달에 75만 원 가치로 계속 꺼냈다 보면 이게 33년 후에 고갈이 된다는 겁니다. 네. 네. 이런 계산이 그 벤젠돌입니다. 제가 하나만 더 예를 들면요. 네. 예를 들어서 물가상승률은 그대로 1%인데 내가 5%, 그러니까 월 125만원에 해당되는 돈입니다. 네. 125만원씩 꺼냈으면요. 그리고 그 나머지 잔고에서 그 붙는 수익률이 3%다. 그러면 25년 후에 고갈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그 책에 테이블로 네. 이렇게 넣어놨는데요. 이게 네. 벤젠돌입니다. 이처럼 그 인출 전략은요. 네. 뭐 조금 복잡하게 느끼실지 모르겠는데 네. 엑셀로 금방 계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숫자만 넣으면 나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런 것처럼 인출 전략은 네. 뭐 예상이나 뭐 이런 문제라는 게 물론 예상을 하긴 합니다. 네. 물가상승률이라든지 가정을 하는 거죠. 네. 내 수명이라든지 가정을 하지만 그 좀 계산적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물가상승률이 1%라고 가정을 하고 이제 우리가 투자한 뭐 상품의 수익률이 1%와 똑같이 보고 인출률을 3% 잡으면 75만씩 꺼내서 네. 33년을 버틸 수 있다라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그럼 이게 우리가 이제 현실적으로 노후에 퇴직을 하고 나서 30년, 40년을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75만 원 갖고 살 수 없다. 150만 원이 필요하다고 하면 6억이 필요하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네. 국민연금이 용돈연금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어마어마한 큰 돈이네요. 그럼요. 그래서 연금을 그 아까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는 연금이 국민연금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런 그 혜택이 많기 때문에 자꾸만 좀 계산할 줄 아는 분들, 인출률에 네. 대해서 좀 그 인식하고 계신 분들은 국민연금 먼저 가입하십시오. 네. 굉장히 좋습니다. 네. 지금 현재로 보면 그렇습니다. 물론 나중에는 조금 안 좋아질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네. 가급적이면은 그 이미 가입하셔라. 네.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